네, 그럼 전문가와 함께 이번 연구용 원자로 수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원자력 선진화 포럼을 진행하고 계신 한양대학교 김경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교수님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전에 그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로를 수출했는데요. 이번에 이제 네덜란드에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. 유럽 국가 가운데는 첫 나라가 됐는데요.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? 예, 우선은 그 연구용 원자로를 유럽에 수출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불란서를 비롯해서 독일 이런 나라들이 그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 나라거든요. 그런데 그 나라들의 그 콘소시엄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그 네덜란드의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이 원전 기술만큼은 독보적이다. 그러한 그 시장에 한국이 진출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그이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렇군요. 그 상용은 지금 한 기입니다만 연구용 원자로는 벌써 이제 두 기를 수출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가. 그렇죠. 그것도 이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뤄낸 성과라고 하던데, 이 원자로를 수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까? 네, 그렇죠. 우선은 상용 원자로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랍에미리트 4개를 수출하는데 2009년에 성공을 했는데, 하필이면 또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수출하는 것도 2009년이었어요. 근데 이제 요르단에 그 연구용 수출을 할 때는 이제 그 연구용 원자로 자체 일괄 그 시스템 전체를 수출한 그러한 의미에서 큰 원자력 산업계에 큰 획을 그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. 지금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기술 수출을 하게 된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지금 연구용 원자로를 짓고자 하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. 많고 전 세계 연구용 원자로 한 260개 정도 돌아가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설계 수명을 40년을 점점 넘기는 것이 많아집니다. 그래서 이것을 한국이 수주를 맡아서 할수 있는 큰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죠. 예,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번 수출이 우리나라의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분야나 이런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?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성장 동력 산업,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데 지금 국력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뭐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? 중국이 돌아오고 있는데 원자로 산업만큼은 아직까지 지금 일본과 유럽, 미국이 그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저번에 상용 원자를 UAE 아랍에미리트 수출했고요. 그다음에 요르단이어서 네덜란드까지 이렇게 수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 원자력 산업 자체가 상당한 기술력의 축적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세계 시장에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나갈 수 있겠다. 이런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겠죠. 네. 그렇군요. 그 앞으로 원자력 산업이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 노력도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? 원자력 산업은 사실은 국가가 지원하는 그러한 그 힘의 그 바탕에서 이만큼 올라선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더더욱 또그 성장 그 동력 산업으로 나가려면 이제 국가의 뒷받침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겠고요. 또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고요. 그다음에 그 원자력 산업 자체가 갖는 항상 그 중요한 그 핵심이 원자력의 안전 아니겠습니까? 원자력의 안전의 가동 그리고 투명성 이런 것들이 한국 내에서 보장이 될 때, 한국 내에서 확인이 될 때.
세계 시장으로 나가는데 큰 그 신뢰감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으면서 나갈 수 있다. 네.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원전 산업이 그 신뢰성이 있는 그런 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되겠고 네네.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그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네. 세계 시장도 신용을 갖고 볼 것이다. 네.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언급해 주신 것 가운데 특히 이제 두 번째 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특히 또 최근에 이제 더더욱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. 그렇다면 네.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우선은 뭐 원자력에 그 종사하는 분들도 모두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과 그런 그 절대적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요. 네. 그때는 그 원자력에 관한 그 이런저런 비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고요. 네. 그다음에는 그 원자력은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적으나마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. 우리가 그 원자로의 가동, 그다음 개발 이런 분야에 특별히 그 저 정신 차리고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원자력 선진화 포럼을 이끌고 있는 한양대학교 김경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